누구도 손대지 않은 오구의 고대 금고라니. 어떤 비밀이 기다릴지 누가 알겠나. 이런 판단엔 전사들이 모구는 자신들의 힘으로 대지의 나비를 조종해 커다란 기린이 돌을 지키고 있군. 깨우쳐지 조심하게. 죽으면서 문이 작동한 것 같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걱정이 되네. 우리가 어떤 정령을 깨운 것 같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군. 우리가 깨우지 말아야 할 것을 깨웠네. 이 감옥에서 도망치게 할 수는 없어. 자네가 없어야 하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거야. 이란나 부족이라니. 모구의 고대 동맹이야. 금고 깊은 곳에 있는 전설의 무기를 찾는 것이 틀림없네.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군. 이 금고에는 믿을 수 없는 힘을 지닌 무기가 숨어있네. 저들을 막게. 나는 여기 남아서 이 그럼 좋다. 놀아주지 친구들. 영원한 어둠의 지안에 대한 기록이네. 왕국을 공포와 어둠으로 지배했던 강력한 마술사였지. 이건 무자비한 치앙에 대한 기록 같군. 여러 국가를 점령하고 철권 통치했던 위대한 정복자였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 능숙한 궁수이자 천재적인 도둑으로 유명한 날렵한 수베타이야. 부자의 재산을 훔쳐낸 이건 누구지? 이 황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네. 실성은 맹이라고? 이 글을 보면 맹은 왕좌를 차지했던 자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미치광이 같은 지배자였군.
실수였음을 알게 될 거다. 황제를 화나게 했대. 그러므로 사형을. 난 죽고 싶지 않아. 단상 아래에서 빔의 통로가 열렸네. 이쪽이야. 바닥에 쌓인 먼지를 보게. 몇 세기 동안 이 통로를 지나간 네가 없었을 거야. 웅웅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네. 이쪽 방향이야. 힘이 넘쳐 흐르네.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 흥미롭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모구가 비밀을 잘 숨겨두었어. 이게 이 장치를 조정하는 단말기인 것 같군. 어디 보자. 모르겠어. 원반들이 내게 말을 거는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이네. 티탄? 모구가 고대 티탄의 기술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자신들의 제국을 발전시키려는 모양이야. 어서 가야 하네. 몰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구의 위대한하기 전에 걸음을 이끌기를. 황제의 분노가 온 언덕에 울려 퍼진다. 황제의 힘이 철의 소나기가 되어 이 땅을 옮긴다.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을까? 모구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 니까 놈들을 위한 정원이 아니다.
문간에 굴러다니는구나. 야, 이렇게 승차들 승과 같은 피해의 끝을 부딪히는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또 일어나서 허무하게 우리를 돕거라. 오묘하게 앞장서 모르겠다. 이때에만 이야기에 컨택받을 것을 네가 나설 차례라. 강하다 다 익히지 말라고.